예, 다음 키워드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.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밝힌 한 사람이 쓴 손글씨 안내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예,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내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안내문을 올린 누리꾼은 한식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. 안녕하세요,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라고 반듯하게 써내려간 이 글. 어느 곳에 가든지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느냐라며 휴지와 담배꽁초, 음료수 병을 계단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뒀다가 휴지통에 넣어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덧붙였는데요. 안내문을 본 누리꾼들은 아주머니가 이 안내문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졌을지 짐작이 간다.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좋아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일각에선 누가 쓰레기 버리고 싶어서 버리냐, 거리에 쓰레기통이 적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